이제 놀라운 우리 이태리. 크, 멋진 나라. 사실 제일 멋있는 나라죠. 이태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도 크고요. 이태리 전쟁사 가보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항복하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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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남의 나라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의 나라니까 항복의 마법사들. 이태리는 뭐가, 이태리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태리는 유럽도 남남북녀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럽도 가보시면 남쪽에 이태리 남자들 진짜 잘생겼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예뻐. 그러다 이태리 남성들이 뭐에 유명합니까? 밀라노 같은 데서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죠. 이때도 포로들 봐보세요. 야, 포로 딱 개 딱 우리 강아지 딱 양양 딱 끌고 딱 패셔니스타. 이분 패션도 장난 아니죠. 우리는 한복도 그냥 안 해. 패셔니스타들의 경쟁으로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한복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태리 하면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이건 실화입니다. 전투 중 이탈리아 장교의 식단이에요. 이야, 전쟁하면서도 여러분 콜라에다가 이거는 뭐 그죠? 이거는 손 씻는 물, 이거는 마시는 물, 이거는 끓여서 먹는 물, 반찬 네 가지에다가 이거는 후추 조미료에다가 와인잔 딱 곁들여서 먹는 놀라운. 그래서 이태리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식량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다 먹었던? 군대에서 먹는 건빵은 일본. 건빵은 왜 나온 거냐면요. 항해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빵으로 가져가면 괜찮아요. 부패해요. 부패하죠. 그래서 그걸 굽는 거예요. 그게 비스켓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비스켓이 그래서 쓰니까 항해 오래 할 때 비스켓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제일 대표적인 비스켓이 왜 호밀빵으로 해서 다이제스트 있죠? 그거 먹고 해군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건빵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일본 애들이 와서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건 좀 입맛에 안 맞으니까 건빵. 그래서 일본 애들이 건빵 먹으니까 우린 건빵에다가 별사탕을 넣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만든 식당, 식량, 전투식량. 전투식량 못 보셨어요? 물만 벗어 먹는 거. 네. 요새 지금 레토르 음식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동결 건조 기법을 개발한 게 바로 이태리 친구들입니다.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비행기에도 낭만이 있어야지. 크으, 낭만. 그 비행기가 원래 전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이태리 차는 무슨 카입니까 주로? 스포츠카. 안 돼, 답답해, 답답해. 오픈형으로 딱 비행기.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낭만을 즐기면서 날아가자. 자, 그냥 오늘은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알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쳐보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제가 더 재밌는, 인격은 존중돼야지. 인격이 존중돼야죠. 그래서 고문전에 다 자백을 합니다. 고문을 안 당합니다, 이탈리아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고문전에 자백해야지. 뭐 이러다 보면 금강상도 식후경. 그래서 여러분 보급품 우선순위에 탄약보다 와인을 먼저 붙입니다. 이런 멋진 친구들이다. 이걸 생각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디하고 연합군을 했습니까? 이태리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독일군 장교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야, 이태리가 우리 편이라니. 돌아버리겠군. 왜? 차라리 이태리가 적이었으면 좋겠어. 왜 적이었으면 좋겠느냐? 적이면 이렇게 하죠. 두 개 사단으로 다 막을 수 있는데 얘네들. 동맹이기 때문에 10개 사단을 지원해줘야 돼. 그게 동맹군 장교 아시죠? 야, 이태리가 우리의 적이었다면 알프스에 2개 사단만 배치하면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편이어서 독일군 24사단이 이태리를 돕고 있다. 미쳐버리겠다. 이게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